부모와 자식의 이어진 인연. 어느 깊은 산 속에 지혜로운 노스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살고 있는 절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차례로 탁발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막내 스님의 차례가 되어 탁발 준비를 마치고 도량을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노스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러니 이번에는 지름길로 가거라. 먼저 의원에 들러 약부터 짓고 마을에 맡겨놓은 짐을 찾아오렴. 짐을 가져와야 하니 지게를 가져가거라. 눈이 쌓여 있으니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막내 스님은 노스님께서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지 걱정이 되어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디가 편찮으신지요? 의원에 가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니 서둘러 출발하거라. 예, 스님.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약을 지어오라는 은사 스님의 말에 마음이 급해진 막내 스님은 지름길인 험하고 높은 고개를 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막내 스님이 험한 산고개를 넘어 내리막길로 막 들어섰을 때 저 앞쪽 굽이진 곳에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호랑이다! 너무 놀란 스님은 도망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호랑이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자세히 보니 호랑이 앞에 젊은 부인이 호랑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인은 젖먹이 아이와 함께 고개를 넘던 중에 호랑이를 만나자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업고 가던 포대기로 아이를 돌돌 말고 거기에 자기 옷까지 벗어서 덮어놓고는 머리는 풀어 산발을 하고 호랑이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칼바람에 얼어 새빨개지고 눈은 불타는 듯 이글이글 별처럼 반짝거리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가서는 부인의 기세에 놀라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던 호랑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입고 있던 누비 두루마기를 벗어 부인을 감싸고 지고 가던 지게 바속구리에 부인과 아이를 얹어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의원에 가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부인과 아이의 진료를 부탁하고 은사 스님의 짐을 찾기 위해 마을에 들렀지만 마을에는 맡기신 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던 막내 스님은 탁발하러 떠나는 자신에게 서두르라 당부하던 은사 스님 말씀의 뜻에 깊이 감흥되었습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스님이 아프신 게 아니라 스님의 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짐이었고 바로 이들의 아픔이었구나. 그런데 스님은 왜 자기 아픔이라고 하셨을까? 이들의 생명이 바로 스님의 생명이라는 뜻이라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의정이 들어 막내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후 부인과 아이가 깨어났고 스님은 의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받아서 부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젊은 부인 집에 가서 보니 다른 가족들은 보이지 않고 땔감도 다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부인은 이제 막 정신만 차렸을 뿐 기운은 차리지 못했는데 어떡한담? 땔감도 없이 차가운 냉방에 있다가는 필시 더 큰 병이 날 거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겠는걸. 스님은 그 집에 머물면서 나무를 해서 땔감을 마련해주고 약도 다려주고 마을을 돌며 탁발을 해서 모자가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도 나무를 한짐 해서 쌓아두고 탁발을 나갔던 스님은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 나머지 어느 집 앞 큰 나무 아래 잠시 기대었다가 걸망을 진 채로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을의 부잣집 대감이 초저녁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집 바깥 큰 나무 아래에서 금빛 옷을 입은 커다란 사자가 예, 아무개야. 내가 춥고 배가 고프구나. 목을 좀 축이게 따뜻한 물 한 그릇과 옷을 좀 다오. 라고 하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깨어난 대감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꿈에 집 앞 나무 아래에서 사자를 보았소. 사자가 춥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꿈 같지 않고 너무 생생하니 한번 나가봅시다. 노부부가 집 앞에 나가서 보니 과연 큰 나무 아래 젊은 스님 한 분이 두루마기도 없이 덜덜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노부부는 스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스님을 깨워 모시고 들어온 부부는 음식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꿈에 배고프고 춥다고 한 그 말을 알아차리고 두루마기와 속에 입을 옷을 마련해 스님을 대접하려고 며칠 묵고 가시라고 했지만 스님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막내 스님의 피곤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노부부는 하룻밤이라도 머물며 회복한 후 가시라고 붙잡았고 막내 스님은 어쩔 수 없이 탁발을 하러 나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절이 지난 여름 장마에 허물어져 은사 스님과 사형 스님들이 불사를 위해서 천일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님들과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을 마련하기 위해 탁발을 하러 나왔는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만난 아랫마을 모자에게 도움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만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마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불사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탁발을 하기로 한 시간이 사흘인데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럼 스님 계신 절이 어딘지만 알려주고 가십시오. 스님이 자신이 있는 절을 알려주고 떠난 뒤 얼마 후 노부부는 공양미 수십 석을 싣고 절을 찾아와 공양을 올리고 불사에 필요한 돈을 보시했습니다. 그 후로 절의 불사를 잘 마치고 양식도 풍부하게 되어 스님들이 걱정 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노부부와 자손들도 불교의 인연이 되어 정성껏 불공을 올리며 수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스님도 훌륭한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막내 스님은 전생에 대감의 아버지이자 마님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불공을 열심히 드렸는데 어찌나 지극하게 드렸는지 이번 생에는 스님이 되어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각오 오미 없이 연결되어 있는 인연입니다. 그러기에 노부부의 꿈에 배고프고 추운 모습이 보이고 그러한 스님의 모습이 안쓰럽게 생각되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의 공덕으로 모은 재산의 일부를 불사하는 데 보시하고 공부의 인연이 되어 수행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